일요일 MBC 뉴스 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의 평당 아파트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생겨날 정도로 분양가 고공행진이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고 매매 등 주택거래는 위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오름세가 청약 등 주택시장과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광주 상무지구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연 신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좋은 입지 조건에다가 영화관과 호텔급 사우나 등 프리미엄급 아파트를 내세우면서 광주의 역대 최고 분양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가가 평당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 중반에 이릅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지난 4월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65만 원. 지난해에 비해서 11.06% 올랐고 전국 평균보다 1.46%포인트 높습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정부의 규제 완화 여파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분양이 쉽지 않고 미분양 우려와 주변 아파트가의 연쇄 상승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서민들이 주택을 갖기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그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가중화되는 위화감이 형성되면서 지난 2020년과 21년 두 자릿수에 불과하던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급속히 늘기 시작해서 올해 4월 현재 565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불리는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가 238호로 전체 미분양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위축된 부동산 경기의 여파가 미치면서 지난해 2,168건에서 올해 3월엔 2,159건, 4월엔 1,398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고분양가가 장기적으로는 평당 1,800만 원대 이하로 책정된 광주 민간공원 아파트에 분양을 촉진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이 넘쳐나고 매매가 뜸한 상황에선 청약 위축과 주거 양극화 심화 등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절벽이고 거래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이 된다면 기존 아파트들의 거래량은 더 감소할 것 같고 가격 또한 더 침체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 전망이 안개 속인 가운데 유례 없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아파트의 분양가. 미분양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 등 광주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특전사 동지회 단체의 5.18 민주묘지 참배가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특전사 동지회 간부가 개별적으로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특전사 동지회 임성록 고문은 오늘 오전 5.18 유족인 고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와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임 고문은 시민단체는 다시 생각해달라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사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전사 동지회는 5.18 민주묘지 참배를 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충돌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지지 후보를 적시하도록 한 입당문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사과와 함께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입당문서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입당인지를 밝히도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 같은 요구가 무시될 경우는 중앙당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당원 명부 공개는 내년 총선 이후 공개되기 때문에 당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늘어나는 캠핑카 수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마련된 무료 주차장을 장기 주차된 캠핑카가 독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공원 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견인해 가지 못하도록 바퀴에 고정 장치까지 달아놨습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없는 차들도 많습니다. 인근 또 다른 공영 주차장. 한 캠핑카 아래에만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한동안 이동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된 곳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입니다. 캠핑카 차주들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합니다. 캠핑카를 잖아요. 어디다가 누울 데가 없어요.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코로나19 이후 캠핑카가 늘고 있는 만큼 전용 주차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지역마다 강정만 할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캠핑카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해주고 일반 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수를 위해 별도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형평성, 특혜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겐 생활 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짜증 안 그랬으면 좋겠지. 미관상 볼 때 여기는 지금 전부 여기 캠핑장 이런.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20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캠핑카도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지만 개정 이전에 등록한 캠핑카는 적용이 안 됩니다. 차고지 외 다른 곳에 주차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 일일이 장기 주차를 단속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가 현장 나가서 예. 해고장을 붙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관련 주차장이 많아서 그 일일이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기는 좀. 전국 캠핑카 등록 대수는 지난 2014년 4천여 대에서 2021년 3만여 대로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저희 광주문화방송이 제작한 특집 다큐 레드디쉬가 한국PD연합회 광주전남지부 올해의 프로그램상에 선정됐습니다. 총 4부작으로 제작된 레드디쉬는 사라져가는 지역의 김치를 복원하고 김치에 담겨있는 다양한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제작 부분상에 목포 MBC의 놈놈놈 등이 선정됐고 광주문화방송 곽판주 PD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신해 숨진 고 김종태 열사 43주기 추모 행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고 김종태 열사는 5.18이 끝난 지 13일 만인 1980년 6월 9일 서울 이화여대 앞 사거리에서 광주 시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라는 성명서를 남기고 분신해 숨졌습니다. 중흥그룹 정원주 부회장이 대우건설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지난 1일에 취임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외 분야 신규 시장 개척과 거점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편 중흥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건설을 인수합병하면서 건설업계 시공 능력 평가의 기준 4위로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 건물 붕괴 참사 2주기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오는 9일에 열립니다. 추모 행사는 사고 당시 현장 수습본부를 꾸렸던 주차장으로 참사가 발생했던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입니다.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추모객 등이 참석하며 부상자 구조에 헌신했던 소방구조대원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됩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건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이전 건립을 위한 복합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결정 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